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핑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내가 이 종목 관심 있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셔서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예와 베테랑의 대결, YB와 OB의 대결 매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두 분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주 소장의 종목 5가지 볼까요? 삼성 SDI, 현대건설, 네이버, LG헬로비전, 위메이드 이렇게 5가지를 골라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입니다. 코리아서키트, NC소프트, 한올바이오파마, SK이노베이션, 명문제약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궁금한 종목들이 몇 개 섞여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빨리빨리 그래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차용주 소장님께서 좀 스타트해 주실까요? 예, 삼성 SDI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기업을 분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LG 같은 경우 기업 분사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삼성 SDI는 1호부터 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주가가 강세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뭐 2차전지 부분들이 그동안 조금 많이 쉬었었죠. 자동차 회사들의 일괄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기관들이 이제 포트에 담기 좋은 종목이 삼성 SDI로 압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삼성 SDI는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현재 LG나 SK 같은 경우 미국의 동부의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각각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데 SDI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삼성그룹 자체가 현재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투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SDI를 통해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SDI가 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독자적인 진출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힘을 좀 얻어서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 회사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진출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장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 분할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코멘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 입장이라면 과연 3사 중에 어떤 것을 담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SDI가 그러한 몫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 SDI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용조 소장님이 삼성 SDI 가지고 오셨는데 잠시 후에 아마 김상훈 대표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설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도 저도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SK이노베이션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바로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을 들어볼까요? 네,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요? 네.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반도체 PCB 이제 제품 생산해가지고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네. 패키징이랑 이제 모듈을 같이 하고 있고 요즘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칩 사이즈가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뭐 낸드나 이런 것들이 고단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미세화가 되는 이런 반도체 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 여력 대비해서 계속 수요가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요가 증가가 지속되는 만큼 이런 수요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종속회사인 인터플렉스가 이제 4년 만에 흑자를 기록을 합니다.
이 FPCB를 취급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 이제 디지타이저라는 이런 부품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 PC 펜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할 때 이제 움직임을 그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부품인데 요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4년 만에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이 종속회사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테라닉스라는 또 종속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 테라닉스는 이제 5G 안테나용 그 PCB 개발을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 5G 섹터가 좀 부각이 될수록 그 코리아 소키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17년 대비 매출액은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네. 영업이익은 4배가 늘었는데 그때 주가는 이제 2만 원대 정도, 지금 주가는 지금 반값 정도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5, 좀 차트가 횡보하는 4,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2,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코리아 소키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을 오늘 건설업 좀 강한데요. 일단은 좋습니다. 현재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덜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해외 건설 부분들이 그동안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약세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증권가들의 전언인데요. 다양스러운 것은 이제 3분기부터 이러한 것들의 해외 공사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건설사 중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네. 뭐 GS건설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는데 현대건설이 상대적인 오늘 비교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요. 일단 네. 남북 간의 비대면 정상회담을 네. 위한 어떤 뭐 그러한 서신 교환이 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쵸. 현대건설은 또 남북 경협주로서도 또 그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북 경협주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왕의 건설주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라면 이런 쪽들의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건설주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입장에서 어제 그런 부동산 얘기도 이제 꺼내셨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여야가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간에 지금 정부와는 부동산 정책이 판이하게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그에 따라서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체 건설업종 그중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현대건설이 탑픽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건설.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 이제 앞으로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정책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건설주들 수혜 여기에다가 오늘 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 남북관계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건설을 픽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거예요? NC소프트 가겠습니다. NC소프트요? 오랜만에 네. 듣네요. 네, NC소프트 오랜만에 좀 들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게임주들이 요즘 그 판호우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판호우 때문에 더 게임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NC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한동안. 그리고 또 리니지 2M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흥행이 저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계속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듭니다. 5월에 이제 트릭스터 M을 출시를 했는데 첫날 매출액이 이제 20억 이상 나왔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얘네 그 NC소프트 회사에서 주력으로 미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조금 이것보다 그러니까 NC소프트 사이에서 생각한 것보다 수혜를 좀 더 받았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6월에 이제 블러드 앤 소울 2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프로젝트 TL 뭐 요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아이온 2 등의 이제 그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런 신작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것에 대한 모멘텀을 받게 되면 사실 지금 PER이 뭐 16, 17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글로벌 게임사 PER을 좀 보게 되면 25배에서 2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저평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하반기 2022년으로 갈수록 좀 PER 관련해가지고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국 판호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중국 시장 쪽에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제가 확인한 걸로 하락 출발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0.53% 정도 하락 출발하는 것으로 상해 종합지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미국과의 이런 긴장 관계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도 그랬고 오늘도 일단은 좀 약세 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중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53% 하락하면서 출발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고요. 자,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차영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네이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시청자분께서 이센조님이 네이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카오가 맞을까요? 카네오가 맞을까요? 그러게요. 예. 저는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는데요. 일단 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카카오를 얘기하면 웬 카카오, 네이버를 놔두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를 얘기하면 카카오를 놔두고 웬 네이버? 이렇게 벌써 이게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 나가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다양한 모멘텀들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죠. 네. 이제 카카오 페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쉽지 않다. 더 이상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네이버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카카오의 사업 모델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광고 수익이 70%를 넘어선 네이버이기 때문에 카카오처럼 50%대 이하로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지금 카카오가 밟았던 다양한 회사 M&A 이슈라든지 일본에 대한 어떤 뭐 웹툰에 대한 어떤 지배력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썩 알려져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아직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때 투자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후자가 더 그 성장성이 더 크다라는 것들이고 그렇죠.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더욱더 좋다라는 겁니다. 네이버가 당장 카카오를 앞지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맞습니다. 이제부터 사업을 투자한다라고 본다라면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 네이버 쪽이 낫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한 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수프브로님께서 궁금하다, 한올바이오파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사실 악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뭐 2월에 이제 임상 중단하면서 한번 폭락을 겪었고 지금 5월 달에 또 안정성 자료를 또 조작해가지고 또 품목 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됐는데 지금 주가는 사실 그 2월 임상 중단 하고서 이제 5월에 이제 그런 자료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또 19% 정도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 많이 차이 나진 않거든요. 2월 임상 중단 한 때랑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컨센서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1,065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제 21% 증가한 1,065억이고 영업이익이 150억인데 이제 이게 138%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성장은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사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5월 안정성 자료 조작으로 인해서 품목 허가 취소가 6개가 됐는데 요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 허가 취소 품목 누적 매출 자체가 3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전체 매출액에서 비중이 0.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한 그런 악재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 매출은 이제 지속 성장하는데 주가는 반값인
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갑상석 안병증 치료제라는 그 임상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주가는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횡보할 때 사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595959님께서 어제 한올바이오파마 샀는데 벌써 6% 수익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으셨습니다. 5959님.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예, LG 헬로비전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뜨겁죠. 예, 요즘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추세를 보면 현재 지금 이렇게 지역 케이블 쪽들에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한 방송 제작에 나선다라는 그렇죠. 점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LG 헬로비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케이블 업체들이 과거에는 이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정도에 한정돼 있다라면 이제는 자체적인 컨텐츠 개발까지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 9개의 자회사로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연합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요즘 방송 송출을 단순하게 케이블 지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동시 송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역 개념이 없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광고 수입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시설과 규모를 갖춘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케이블 방송이다라고 해서 조금 폄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중파 못지않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개발해내고 있고 컨텐츠를 개발해내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다양한 시장을 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당장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의 특산물, 농수산물을 이제 하는 맞습니다.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경제 방송까지 노린다라고 보면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헬로비전 최근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이야기, 컨텐츠의 경쟁력이 이제 전국구로 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LG 헬로비전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이거 뜨거운 감자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네. 가져왔는데. 일단 3월에도 물적 분할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LG 화학이 이제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물적 분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에도 배터리 분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왔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쵸. 어떻게 보면 거의 확실시 됐다고 좀 증권가나 뭐 개인들이 보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뭐 확정됐다고 보고 이제 주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과거 이제 물적 분할 주식들을 좀 봤을 때 뭐 LG 화학도 하락하고서 횡보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쵸. 얼마 전에 그 만도 얘기했을 때도 네, 만도도 이제 자율주행 파트를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횡보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매수 관련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라고 하시면 좀 횡보하거나 그런 바닥을 다질 때 좀 투자 매매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일단 보셔라. 확인하고. 외인이나 기관들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보할 때 사실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고 아직은 사실 신규 진입자 분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차용주 소장님이 오늘 가져온 이제 삼성 SDI를 차라리 담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 주주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들고 가면서 횡보할 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를 좀 네.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당장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이제 하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 외국인 기관의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였던 SK 이노베이션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두 분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씩 타이트하게 조금만 간단하게 마지막 종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유튜브에서 또 셀리님이 그 전에 위메이드 이걸로 수익 봤었는데 지금 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겼는데 이거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위메이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위메이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이제 크래프톤 상장과 더불어서 이제 공모 가격을 낮췄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이제 신고서
수요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펄어비스라든지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반기 때 대규모 신작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신작들이 바로 흥행을 성공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게임 업종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 아까 NC 스포트도 나왔지만 차영규 소장님은 위메이드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 김상훈 대표의 열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명문제약. 명문제약이요? 네, 명문제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카모스타트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변이 바이러스 효과를 봤는데, 명문제약에서는 지금 카모스타트를 주성분을 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정책주에 대한 그런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인맥주 다음에 이제 그 정책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치매에 관련한 그 고령화 관련한 그런 정책주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뭐 이 밖에도 이제 여름 모기 관련주로도 있고 또 화이자 관련주로 테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되게 차트상으로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무리 없이 진입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문제약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 마음에 드는 종목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추이라든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